이거 가면서 탄탄한 관계 덕분에 양측 모두의 득이 되는 해결책을 도출하다. 협상에 임할 때 가장 복잡한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 즉 주도권 다툼이다. 협상에서는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존재하지만 예상외로 절대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에서 주도권은 상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상 당사자 A가 협상 당사자 B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B는 A가 지닌 조건이나 제안에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A가 B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 양측 모두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든 강요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을 이행하고자 유지하는 것은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하지만 협상에서 주도권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관계성이다. 협상 당사자들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한쪽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층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확률이 매우 낮다. 배경 설명과 협상에서의 도전 과제는 1995년 짐 빌 팀은 임대한 건물에 회사를 창업했다. 당시 컴퓨터 한 대 없이 팩스 기기 하나로 출발한 건축 엔지니어링 이런 속에서 당시 대형 상장 기업 반토사르 인수 의향이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그들은 점점 반토사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반토사르를 박차고 나온 첫 타자는 짐이었다. 나머지들도 적절하게 시기에 한 명씩 나와서 함께 새 출발을 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짐은 반토사르의 사장 피터와 CEO 라몬에게 전화를 받았다. 피터 라몬은 그와 곧장 직접 대화하면서 짐과 빌이 새로 창업하려는 회사에 대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그 음표를 놓았다. 짐은 그 둘을 만나기로 했다. 며칠 후에 피터와 라몬은 보스턴 근처에 새롭게 자리잡은 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빌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덴버에서 보스턴으로 넘어왔다. 피터가 무슨 의도로 창업하려는 겁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짐과 빌이 답변을 시작하는 동안에 라몬은 그들의 퇴사는 경영진의 변화라는 큰 변수를 의미하므로 상장기업 특성상 공시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 즉각적으로 회계정부의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장부에서 대손상각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대략 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사의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나서 피터 라몬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선택자는 짐과 비위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자신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허심탄회하게 인정했지만 소송을 통해서 짐과 비위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회사를 7년 동안 영업정지시키는 것이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을 했다. 이 말은 곧 짐과 비위의 신규 회사가 존립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짐과 비위는 수년 동안의 피터와 라몬과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리와 정을 많이 쌓아온 상황이었다. 피터와 라몬은 짐과 빌에게 파격적으로 연봉을 올려줄 테니 만토스리에 돌아올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짐과 빌은 조금도 흔들 기미가 없었다. 이렇게 협상이 끝났을까? 이제 그들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군요. 아, 서로 인간관계가 좋았는데 좋았던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업적인 영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편한 게가 되어지는 것이 이 기업의 어떤 하나의 특색이라 할까요? 이것이 일반적인 저 회사들의 특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협상 준비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사례처럼 이번 협상도 준비 시간이 거의 없었다. 짐과 비일한 빅토바라몬의 회의 일정을 잡긴 했지만 어떠한 의제가 논의될 것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빅토바라몬이 전날을 걸고 바로 다음날 약 4월 잡은 것만으로 회의의 시급성을 느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상에 임할 때 이에 있는 두 가지다. 그 자리에서 최대한 숙고하여 답변을 제시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대책 마련을 계획한 것이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전자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면 그들도 자리를 떠나서는 소송을 본격화했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었다. 결론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안 그러면 상황이 꼬일 것 같았다. 지인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다. 상황 전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베트나가 암울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소송이 본격화되면 새로 시작한 사업은 전면 중단이고 사업의 성공이 완전히 요원해질 것이라고 직감이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피터 브라먼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과감히 냉철하게 설명했다. 일련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인과 비일에게 그날 오후 비행기를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협상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또한 소송으로 치달을 경우에 컨택소가 이전 거래처였던 포춘 100대 기업 모두의 그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100대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된다는 의미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년의 시간이 소송에 묶여있는 셈이다. 짐은 당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내 머릿속에 번뜩 든 것은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구나 였다. 신입사원 13명이 투입되고 40에서 50명 이 사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겠다 싶어서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앞세워서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빨리 여러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가장 극렬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자신이 특히 피터와 굳건한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이다. 둘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마음을 터놓는 끈끈한 사이로 발전했으며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바라지 않았다. 지금은 피터 바라몬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소송은 누구에나 도움이 안 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지금은 일단 밥으로부터 먹으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피터 바라몬도 그렇게 하자고 수긍했다. 수많은 생각 끝에 짐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피터 라몬에게 자신과 비리 컨트랙스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무도 생각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이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었다. 단그 과정이 간단진 않았다. 악마는 서성 것이 있다는 말이 결코 틀린 적이 없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는 짐과 비리에게 컨트랙스를 매입할 현금이나 자산 1,100만 달러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회사의 매각액과 만도사르가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끄적거렸다. 피트 바라몬은 컨트랙스의 장부가 가하가 시장가보다 과하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장부가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만도사르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대출금을 짐과 비리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했다. 넷은 늦은 밤까지 각자의 니즈를 충족할 해결책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결국 지인과 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에 600만 달러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만토사르에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 협정으로 인터가 말하기도 전에 지인과 비리 상대층의 협상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당신은 새로운 컨트랙터 조직에 입사 예정된 13명의 직원이 승계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근근 불만을 드러내며 짐에게
왜 우리 회사를 다시 매매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징갑이 이런 직원들을 돌리며 소송이 회사에 미칠 타격과 사업 자체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회사와 모든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을 계기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직원들의 승계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회사도 번창하게 되었다. 이 사례가 드러나는 교훈은 여러 가지다. 첫째, 관계의 소중함. 지인과 피해자의 관계 덕분에 상황의 통제 불능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황 대처의 지혜인데, 협상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술은 매우 중요하다. 짐이 강조했듯이 피터와 라몬이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자신과 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너무 중요했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면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서 것이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져서 것이다. 그러나 잠시 한번 물러나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면서 지인과 빌은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다. 세 번째, 존재하지만 발동되지 않을 수 있는 주도권. 셋째, 협상에서 한쪽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도 예산을 깨고 의회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한다. 이 경우에 만토사라는 협상 과정을 쥐락펴락하는 권력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지만 상식을 깨고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소송으로 치닫게 되면 컨트랙서에도 직격탄을 주지만 만토사라의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도권이 협상 진행 과정에서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